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양배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의 해운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평소에 이제 위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이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소화 같은 걸 잘 못 시키고 뭐 조금만 뭐 많이 먹으면 이제 뭐 좀 속이 부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위가 안 좋았다고 한참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양배추를 먹고 난 뒤에 뭐 많이 이제 위가 좋아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배추가 위에 되게 이제 좋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거기에 이렇게 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분도 이제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에서 이제 양배추 발효한 뭐 이런 가루 그리고 양배추를 발효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이렇게 먹기 편하게 만드는 환 같은 걸 한보따리를 사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어디 쓸래야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걸 먹으면 이제 뭐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양배추가 있는데 좀 좋구나 하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먹는 방법을 일단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일반 상식처럼 이제 뭐 여기저기 막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먹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양배추 식초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식초 만드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양배추를 믹스기에 갈아버립니다. 그 이제 양배추를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믹스기에 갈아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거죠. 만약에 10리터 같으면 10리터, 20리터 같으면 20리터 거기에다가 양배추 한 4kg 정도 만약에 20리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양배추를 한 4kg 정도 그다음에 물을 뭐 한 이제 한 그 한 10리터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물을 이제 붓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생물을 넣어야 되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 유인균을 거기다가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무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가 이제 4kg다. 그다음에 물이 10리터라면 14리터 정도 되죠. 이제 14리터에 당을 만약에 이제 3kg 정도를 넣었다 그러면 총 한 17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유인균을 1kg에 1g 정도를 넣어야 되니까 17숟가락, 요 안에 보면 1g짜리 숟가락이 있습니다. 이제 17숟가락을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양배추는 의외로 이제 이 발효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쓸 때 아예 만약에 이제 20리터를 한다고 그러면 25리터 큰 병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의 한 반 정도만 이걸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야지 너무 위에까지 해버리면 위로 이렇게 치솟아 가지고 끓어 넘치는 거죠. 발효 종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부르르 해가지고 이제 끓어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병의 한 절반 정도 비율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식초 만드는 거 저희들 권하고 싶고 두 번째는 양배추를 그대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뭐 녹즙기라든지 아니면 믹스 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걸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발효를 할 수 있는 유인균을 이제 거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안에 보면 조그만한 스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스푼을 한 스푼을 이렇게 딱 넣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는 이제 조그만한 스푼이 있죠. 요게 1g짜리 스푼입니다. 그러면 양배추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드실 거 그걸 이렇게 갈고 믹스를 해가지고 어쩌다가 딱 갑니다. 근데 양배추만 먹으면 좀 맛이 강하니까 거기다가 뭐 사과를 좀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브로콜리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뭐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좀 맛있는 야채, 과일 이런 걸 양배추와 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요 유인균을 거기다가 딱 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이렇게 20분 정도만 두면 1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두고 난 뒤에 아니면 놔뒀다가 하루 종일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마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배추를 유인균으로 발효해가지고 먹는 방법.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양배추를 완전히 즙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즙을 낸다는 거는 양배추 물만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양배추 물만 뽑아내가지고 그 양배추에다가 내가 유인균을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그 양배추 물만 발효를 시킵니다. 한 이틀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왜 3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술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발효시키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온도를 잘 맞춰주면 하루 정도만 발효시키면 충분히 양배추가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뭐 가정집에서 이제 보통 뭐 15도, 뭐 20도 이런 온도 같으면 이틀 정도 이제 발효시키면 되죠. 발효라는 거는 그냥 거기다가 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배추 이제 물만 딱 그 짠 거, 그 전만 짠 거, 거기다가, 이제 균을 넣고, 그걸 이제 한 이틀 정도 발효시키고 난 뒤에, 콩 있죠? 콩. 이제 콩을 여러분들이 삶습니다. 푹 삶아가지고, 그 콩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믹스를 합니다. 이, 뭐, 쭈물락쭈물락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콩을 푹 삶은 그 물에다가, 이제, 아까 양배추 이틀 동안 발효한 그거를, 넣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인균을 조금 더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생균, 이제, 아무래도 요거 생 걸 넣으면 더 실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건조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파는 이제 그 집에서 사용하는 음식 건조기 있죠. 그 리픽인가 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그 양배추 즙을 발효한 거하고 그다음에 콩을 삶은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기 리픽 거기다가 건조를 시킵니다. 한 3일 정도 건조시키면 대개 이제 건조가 잘 되죠. 그렇게 바짝 건조시키고 난 뒤에 그걸 분쇄기 요만한 분쇄기 뭐 2만 원짜리 뭐 신일 분쇄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숫가루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에 타 가지고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거 저 뭡니까 뭐 이제 약채 주스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이제 조금씩 타 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드신다든지 요렇게 드시면 속이 좀 되게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똥도 잘 나오고 아무래도 유인균이 장내 미생물들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발효 실험하고 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뭐 몸에 좋다, 뭐 위에 좋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제 그걸 먹는 방법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양배추 식초만 들어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뭐 음료로 해가지고 아주 기가 차게 좋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양배추를 이제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아니면 양배추하고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게 맛있는 거 같이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유인균 한 스푼 넣고 20분 있다가 먹어라. 그러면 속도 편안하면서 좋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양배추 물만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인균을 넣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발효시켜서 콩 삶은 거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요걸 다시 건조된 그걸 분쇄를 해가지고 미숫가루 타먹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굉장히 저기 속이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다. 요런 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뭐
이제 어디 아프다 해가지고 뭐 병원 가고 뭐 저것저것 뭐 그 자꾸 가다 보면 뒤에는 그냥 안 아파도 뭔가 조금만 그 해도 이제 겁이 들썩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소에 이제 자기가 아 나는 뭐 소화 기능이 좀 가다 어쩌다 이러면 아무래도 음식을 평소보다 한 70% 정도 한 30% 정도 덜 먹으면 소화 잘 됩니다. 이 꼭 소화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과식을 합니다. 많이 먹으니까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약간 음식도 좀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뭐 고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소화 안 되죠.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조금 자제하고 좀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가려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낫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양배추는 뭐 1년 360일 언제든지 나옵니다. 주변에서 흔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요 발효식초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다 보면 왜 좋아졌는지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걸 뭐 이렇게 병원에서 다 해주고 뭐 어디에서 다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 지키는 거 이게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배추 활용법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 영상 보시고 아 도저히 저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